최근 중국 칭화대학교 전략안보연구센터에서는 중국인들의 국제안보에 대한 견해를 조사 발표했습니다. 1949년 정부 수립 이후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이라는 거듭된 실패로 엄청난 피해를 남기며 사회주의 국가의 한계를 보여줬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이 주도하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의 변화를 가져왔지만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유혈 진압은 다시 한번 중국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미국 부시 행정부가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일명 APEC 정상회의 때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환영하면서 중국은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로부터 2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의 중국은 미국이 애초 기대했던 전세계 공동사회의 완전한 일원이 되어 이웃국가와 평화관계를 맺는 국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중국과 협력관계보다는 갈등과 경쟁관계로 중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규모로 평가되는 중국에는 전세계 인구의 17.3%인 14억 명 이상의 인구가 존재하는데 현재 중국인들은 국제사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24년 4월 중국의 칭화대학교 전략안보연구센터에서는 중국인들의 국제안보에 대한 전망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중국 내 18세 이상의 시민 5,646명을 대상으로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인데 중국의 제7차 전국인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혼합표본을 채택해 성별, 연령,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비중을 조절해 표본 비율을 통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인 응답자의 69.8%는 현재 세계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대체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비교했을 땐 세계가 안전하지 않다는 비중은 33.9%에서 23.3%포인트가 급증해 주목됐습니다. 대체로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해 과거보다 더욱 비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비관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며 인식됐고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 중에선 남성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인들이 중국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안보 과제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위협으로 인식하는 상위 10개의 안보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국방비는 상당히 증액돼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2022년 국방비가 기존의 발표치와는 다르게 3배 더 큰 7,110억 달러라고 밝혀 충격을 줬는데 보고서는 중국의 국방비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들은 군비 경쟁을 상위 10번째의 위험 요소로 봤습니다. 이어 중국인들은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를 주목했습니다. 지난해 호주의 기후변화연구회사에서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지역 20곳 가운데 16곳을 중국으로 선정했을 만큼 올해 중국은 이상기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변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현재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은 중국으로 중국 내 증가 속도 또한 매우 빠른 상황이라 이런 결과는 다소 의아합니다. 코로나19 등 전염병 차단 문제에 대한 위협은 코로나 최초 발생국인 중국에서도 만만찮은 결과를 보였고 허위 정보 등 민간의 인공지능 기술이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는 생각도 비관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구단선을 설정하며 남중국해를 장악하려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놓고 중국인들은 위협으로 인식했고 군사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로 위협으로 인식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글로벌 산업 공급망이 블록화되어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장벽을 세우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국제금융 및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때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했다. 최근 경제위기로 잠잠해진 중국에서는 미중 관계의 갈등을 위협으로 봤습니다. 끝으로 중국인들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대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대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올해 중국은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훈련을 통해 대만을 봉쇄하는 작전을 전개하며 압박을 가했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로 미국을 선정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중국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국가로 봤는데 평균 점수의 차이로 보면 이는 0.1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아주 강하게 인식하는 비중은 70.4%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며 중국과는 더 큰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내용면에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질문에서 지난해 중국인들은 중국이 세계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봤는데 최근 중국의 경제위기가 상징하듯 1년 만에 이러한 결과가 역전됐습니다. 또한 주요 개별국가와는 달리 유럽연합이나 유엔에 대해서는 비중을 낮게 봤고 아시아에서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과 인도에 대해서도 중국인들은 경쟁 상대로 인식하지 않은 결과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중국인들은 8개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연합에 대한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공개했습니다. 8개 조사 대상 중 호감도가 가장 낮은 국가에는 일본이 지목됐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더욱 낮아져 평균 점수 1.68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1.85로 역시 지난해보다 하락했는데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응답자의 81.8%가 미국 일반 대중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거나 중립적이었지만 반대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4%가 혐오스럽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이자 중국과 국경 분쟁 중인 인도에 대한 호감도 역시 지난해보다 하락해 높지 않았고 인도에 이어 올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평균 점수 2.1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호감도는 지난해 기록했던 2.6보다 0.5가 하락한 수치로 하락폭만 놓고 본다면 앞선 일본과 비슷하게 상당히 커 더욱 악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인들은 예상대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평균 점수 3.66의 호감도를 기록해 현재 국제사회의 주요 국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